애드립 클래스. 자, 애드립이 무엇인지 한번 가볼게요. 이거고요. 두 번째는 어떤 리듬을 사용하지?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손 가는 대로 안 갑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코드를 안 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이거보다 어때요? 더 고급지죠? 새로운 걸 알아서 너무 좋고요. 뭐, 이 수업은 완전히 만족합니다, 선생님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, 그 꼼꼼한 설명에 뭐,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뭐 그런 거는. 네. 너무 감사하게 수업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내용이 진짜 알차고, 엑기스먼트도 주셔가지고, 연습해서 잘 소화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대만족입니다. 저도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유익한 수업이었고 선생님 지금 2시간 가까이 했지만 선생님이 뭔가 이제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예시를 다양하게 많이 해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잘 몰랐던 것도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걸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가르쳐 주신 내용 토대로 열심히 기본기를 잘 네, 다지겠습니다. 와. 네. 애드립 클래스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근데 무슨 말씀하실까 되게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노하우를 전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 수업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또 무슨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방향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아, 제가 선배님을 처음 본 게 페이스북에서 한 10년 전쯤에 거의. 아, 너무 궁금해서. 항상 네. 궁금했었는데. 네. 또 친절하게 학생분들 연주하시는 거 커맨드로 네. 이만큼 달아서 올리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아, 너무 참 따뜻하고 정말 제자를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구나. 아.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클리스를 온라인으로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미나 마지막 이 또 이 만남 허락하신 가장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 드리고 마칠게요. 우리 조경진 전도사님이세요. 네,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,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주님,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.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의 목소리뿐 아니라 아름다운 피아노로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또 그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가 예배를 섬기게 해주셔서 또 참 감사합니다. 우리가 그 가운데 늘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.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겸손히 노력하게 해주시고 늘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. 하나님,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. 주님 안에서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배움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우리의 배움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구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.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귀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, 또 함께 배운 우리 모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. 네.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네.